요거를 처음으로 도전했을 때는 어떤 분들이 진짜 그래요. 하나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고. 그 사람, 이 뮤지컬을 봤다고, 꼭 보는 것 같다고,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다.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자, 광대 님이 들 거예요. 가봅시다. 남들이야 즐거워서 널 돌봤지만 오늘 지나서 춤을 추지 마. 난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.
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팀들이 얼레벌레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. 야, 근데 남자분들은 몰라도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 그 땀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은 엄청 따갑네요, 진짜로. 네. 고마워요. 야, 진짜 우리 사모님이 아까도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너무 고맙네. 그냥 붙잡고 하나만 갖다 줘. 내가 혼자서 단독으로 치게. 왜 이 더운 날씨에 진짜 뒤에서 붙잡고만 쳐주는 것만은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또 낭패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나 혼자서 하는 거. 나 혼자서 하는 건 내가 할게, 그냥. 그렇지. 노래 하나만 부르고 하자. 예! 아이고, 잠깐, 이게 우리 사모님은 나올 필요는 없어요. 이렇게 돈 흔들고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. 네네. 아이고, 원래는. 네, 감사. 네, 네, 어디요? 아이고, 저 뒤에도 있네. 아, 거기도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, 어차피 여기 들어온 김에 한 번에 주세요. 네, 네. 아이고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또 오셨네. 아이고. 예, 네, 네, 고맙습니다. 야, 진짜 물건 파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네. 저희들이, 아니요, 이게 부채질 해주면 안 돼요. 땀 말리면 안 돼. 이게 땀을 흘리고 그래야지 참 고생한다. 돈을 더 줘. 자,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바뀐 게 좀 그렇죠. 다시 엄마 갖다 줘. 엄마가 주라고. 그렇지. 엄마가 줘야지 내가 받기가 그렇지. 애가 주면 내가 받. 에이, 그런 거 아니야. 아이고, 자, 그냥 주어, 그냥 줘. 그렇지. 자, 내가 애한테는 그냥 받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엿이라도 주어. 어. 우리 엄마가 그런 거 노릴 수도 있어. 그렇지. 아니 그냥 두 개 줘. 엿값 얼마인다고 진짜 하나 주냐. 예. 아들. 엿 먹어. 그렇지. 엿 먹어. 공부.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. 어? 나중에 저기 대통령 그런 거 대체 말고 검사돼. 어. 아, 홍삼 먹어요. 얘네들이 홍삼 먹어서 뭘 아냐? 아, 진짜 다크서클 많이 내려왔네? 어제 술 많이 먹었어? 아니야. 자, 그러면은 한 번 더 가봅시다. 뭘로 가면은요? 허야만. 그게 땡기면 되지. 허야만. 북만 한번 쳐보겠습니다. 북만 한번 쳐보고 박수가 많이 나오면은 장구로 오작교를 한번 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립니다. 진짜로 이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하면은 우리 저기 단장님이 오늘 고기 사줄 수도 있어요. 이거 아, 땀 닦으라고. 아, 이거 닦으면 안 되는데 닦으면 돈 안 나와요. 아, 닦으라고. 자, 근데 여자 거라고 해서 그런지 냄새가 좋다. 자, 일단은 광대마, 아 저기 허야마 그걸로 폭만 한번 치게.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가 지금 복잡합니다. 왜? 지금 이렇게 땀 흘려서 했으면은 뭔가 지금 팔고도 팔을 텐데 지금 팔자니 여기 지금 손님분들이 좀 도망갈 것 같고 안 팔자니 우리 식구들한테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야
나이야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? 아, 팔고 해야 돼? 역시 전원이 똑똑한 놈이에요, 진짜. 그러면은 아까 저기 우리 하자가 안 팔았던 거 있고 안 팔던 거, 그렇지? 아, 칫솔, 칫솔 안 팔았어? 칫솔을 안 팔았구나. 저희들이 그 아까도 이제 우리 하자가 하자 품바님이 그 이제 다른 물건을 이제 또 판매를 했는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칫솔입니다. 이 칫솔을 벌써 8년째 이거 이제 판매를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이 칫솔 양치질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칫솔을 사셔가지고 써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이 칫솔을 사용했던 분들 진짜 어때요? 좋죠?